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 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시 나스닥이 2%대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지 못하면서 SLX셀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ETF 등이 종목 시황, 그리고 양적 긴축 내용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열성팬, 술한잔, 특급팬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고요.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 연준 이사, 지금 현재 5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급속한 보유채권 매각 가능성을 예고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었고, 한 가지 이제 좀 다른 점은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서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기가 중요한데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금리도 빠르게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올해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우는 0.8% 하락한 34,641포인트, 나스닥은 2.26% 하락한 14,204포인트, 그리고 S&P 500은 1.26% 하락한 4,525포인트 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여전히 S&P 500 연말 기준으로 4,800선에서 5,000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물론 현재 시점에서 5% 이상, 그리고 전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2%대에 가까운 상승, 그리고 오늘 다시 2.26%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의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높아졌고, 지금 현재 QQQ ETF로 본다면 이 밑에 이평선, 지금 현재 11선은 무너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 61선이 밑에 있다. 61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이 61선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분할로 매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QQQ ETF의 RSI는 54.88로 과열 구간이 씻고 있는 모습, CCI도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67.5로 과열이 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1.65% 정도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 효과 관련해서 보시면 다시 100불대 초반으로 100.64불로 내려온 모습인데, 이 상하이 봉쇄 관련해서 현재 유가의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상하이 봉쇄가 지금 일시적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유가는 다시 100불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이란 핵 협상이나 이 전쟁이 해소되는 이제 리스크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 국제 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90불 초반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전쟁이 해소되는 상황,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끼리 정상회담 하는 상황에서 증시의 큰 폭이 한번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레이얼 브레이너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 조속히 해야 된다는 발언과 함께 지금 5.9%대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다. 2.554%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은 이 TNV ETF, 혹시라도 다시 추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진다면 TNV ETF를 매수해 볼 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TNV ETF가 6.9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S&P 500 맵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 하루 전에는 이제 잘 올랐다가 다시 빅테크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테슬라가 마이너스 4.73%, 아마존이 2.5% 하락 흐름 나왔고, 애플이 마이너스 1.89%,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2%로 이 반도체 섹터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장비주 관련해서 AMAT도 5.97%로 6%대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왔으며, 램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6%에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왔다. 그럼으로써 이제 SLX셀이 마이너스 13.38% 정도 빠지면서 이번 조정을 SLX셀이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본다면 거의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으며 RSI가 41.73, CCI가 마이너스 56.28 지금 위치하고 있으며 일단은 이 세브레버리지는 전체 비중의 20% 이상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여전히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SLXL, 뭐 BLZ, FNG보다는 TQQ ETF가 변동성 면에서는 좀더 변동성이 덜 심하기 때문에 상승폭과 하락폭이 아무래도 지수와 연동되어 있어서 덜하기 때문에 좀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 하시는 분들은 TQQ ETF로 이제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SPY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Y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26% 하락을 나왔으며 바로 밑에 200일 선이 있습니다. 200일 선이 대략적으로 447.95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말은 지금 S&P500 레버리지 S&P500 지수가 4,444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RSI는 54.41, CCI는 60.49로 여전히 과열 구간이 식는 모습. 하지만 이번 달은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S&P500 기준으로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6.03%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기술주의 하락들, 그리고 유가의 하락으로 지금 현재 오일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하락,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행 관련주들이 하락을 나왔으며 주로 이제 배당주, 가치주의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당주 관련해서 AMT 그리고 1.97% 상승, 프로로지스 PLD가 1.53%, 물류리츠 관련해서 1.53%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으며,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이 대장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가장 잘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죠. 517.76불로 1.52불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미국 대표 건강보험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3개 기업인데 UNH, HUMCI 이렇게 보시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로 고밸류에이션 지금 헬스케어의 승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견조한 건강보험 사업을 바탕으로 유아 시너지를 낼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건강보험 기업을 넘어 최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데이터 분석 사업, 그리고 병원 네트워크 운영, 원격 진료, 고성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건강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미래에 유망한 기업이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지금 이베브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을 나왔지만 다시 또 장이 좋아지면 다시 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큰 폭의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들이 다시 반등할 때는 많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연준 이사들의 지금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락흐름이 나왔지만 이미 시장에서 모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들이다.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양적 긴축이 좀더 빨리 진행된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좀더 짧게, 예전보다 뭐 예전에 평균이 1년 이상 걸렸다라면 좀더 짧게 보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한 번은 다시 큰 폭의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